네, 오늘은 좀 짜장면집에 왔는데 어머니랑 여기 볶음밥하고 짜장면 그 다음에 또 우리 짜장하고 그 다음에 탕수육하고 섞여있는 요거를 좀 먹을까 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세요. 먹어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짜장이야, 짜장. 응? 많아? 많지. 인도한테 먹으면. 뭐, 이게 얼마나 난다. 일단 먹어봐요. 이 탕수육도 좀 먹어봐. 이렇게 탕수육도 좀 먹어봐요. 아, 요즘에는 이렇게 나오는 게 좋긴 좋네, 그죠? 좋죠. 이렇게 나와요, 요즘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좀 먹어볼게요. 면이 조금 더 쫄깃쫄깃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갖고 와서 좋네. 오늘 날씨도 좋고. 정말 이것 좀 갖고 없어요. 한 번씩 또 먹어. 한 번씩도 맛있는데? 먹어봐요. 한 번씩. 이제 저녁도 가끔 막 돈 있는데 사 먹고 그러면 좋지. 이거 꼭 집에서만 입맛 없으면 뭐 돈 아꼈다가 뭐지다 쓸라고야. 근데도 사 먹고 해야지. 고기도 먹고. 그렇게 해서 막 지금처럼 가족들도 한번 사주가면 좋아하잖아. 그럼 불러먹고 야 또 우리 맛있는 거 먹자 하면 좋지.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뭘 하면 아주 잘한 것 같아. 다들 고생해서 신고하고 다들 고생을 해서 막 그래도 파낸 거요. 서류 막 일하고.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밥 남아도 먹을 수 있어요. 밥 저기 다 들어가서 조금만 내가 밥만 남길 때야. 내가 이거 가져와서 비빔 먹을게요. 이거 버리고서 비빔 먹으면 돼. 이게 충분하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가져왔대요? 아니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나도 이것도 먹자. 탕수육이야. 탕수육 먹어. 이거 어디 안을 이렇게 주나? 물티슈 갖고 올게. 물티슈 닦아 주세요. 여기 이쪽에 닦아. 맛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오래간 먹었어서 그런지 괜찮네. 살면 되지 않을까. 그래, 나도 엄마 재미나게 살고 싶어. 나도 엄마 아파트에서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는 엄마 지금 오늘도 저기 유성 가서 현충원도 갔다 왔어요. 현충원 찍었지? 거기 내 옛날 알잖아요. 여름에 엄마 돗자리 깔고 아버지 가서 먹었던데 거기도 가서 찍었지. 충재도 가서 찍었지. 거기 엄마 우리 공동 살대 있잖아요. 거기도 내가 찍었지. 또 한동골 가서도 찍었지. 그러니까 나 다 찍고 나는 집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야. 돌아다니면서 찍고 밥도 사 먹고 커피숍도 가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재밌어. 근데 나는 시골에서도 차가 있는데 뭐 걱정. 쭉 가고 가서 엄마 뭐 만약에 여기 좀 시골에 떨어져 있다 그럼 내가 차가 있잖아. 그럼 차 타고 쭉 가서 또 먹을 거 먹고 살 거 사고 그럼 나는 재밌을 것 같아요. 산에서 가. 난 등산도 좋아하니까. 그래야 돼. 재미나게 살면 좋지. 난 재미나게 살고 싶어. 아, 인생이 엄마 얼마나 길 것 같아요? 난 또 엄마 80대인 거 보고서 나도 인생이 길지 않다. 나도 오늘 날 60이 되고 70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억울해하면 안 된다. 무조건 재미나게 살자라는 게 내 생각이야.
아니지. 그러면 엄마, 아, 우선 비벼봐. 전체 다 비벼봐. 다른 비벼는 어때? 하나 더 줄까? 배불러서 못 먹어? 잠깐만. 말 못 먹나? 됐어요? 아니, 근데 말 못 먹어. 됐어. 그건 먹을게요. 못 먹으면 남겨. 맛있습니다, 여러분. 짜장면하고 볶음밥 그리고 탕수육. 맛있어요? 사서 우리 회사가 캠핑장이에요. 그 텐트로 사서 거기서도 자고 찍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영상에 남겨놓고 이제 그렇게 재미나게 살라고 이제 마음을 완전히 바꿨어요. 엄마도 재미나게 살 생각까지 막 울고 그걸 할 필요가 없어. 엄마 밥도 사 먹고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겨울보다 여름이 나아. 응, 겨울은 추우면 못 나와. 난 그래도 컨테이너 집도 만약에 하면 정자도 엄마 하나 만들고 마당 조금 하면 엄마 우물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물고기 심어도 돼야. 난 그것도 할 줄 알아. 땅을 파잖아요. 그 다음에 큰 비누로 있잖아. 그걸 살짝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물을 담가놓는 거요. 그렇게 하면 물고기를 살 때 물을 살짝 이렇게 빼게끔 해서 비가 오면 넘치면 이렇게 빼게끔 만들면 뭐 연못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만들 수가 있죠. 삽질 하는 거지 뭐. 그 연못도 있고 얼마나 좋은데요. 그게. 이거 한번 먹을래? 많이 먹었어요? 이거 많이 잘 먹었다고 얘기했는데. 잘 먹어서 맛있게. 맛있게 잘 먹었어. 맛있게도 없으기도.
응? 놔둬야 돼. 이거 다 이제 놔두면 알아서 버려야 돼. 어우 맛있게 먹네. 어, 엄마는 그 떼고 먹었어야 되는 거. 맛있네. 난 배불러요. 아주 잘 먹었어. 이렇게 해서 짜장면하고 그다음에 뭐죠? 우리가 볶음밥 그다음에 탕수육 이게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온 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한번 해줘. 아,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